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효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바로 지금부터 네, 저 효민이의 바로 생 뷰티 팁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. 네, 사실 뷰티 팁이 많이 없어요. 그렇지만 네,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머리를 감으러 가겠습니다. 전 집에서도 머리를 굉장히 박박 감는 편이에요. 아저씨처럼 빡빡 트리트먼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와, 머리 감는 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거예요? 아, 네. 한번 해볼래? 네? 아, 제가요? 아니요. 네, 아, 이 트리트먼트에 네. 너무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네. 오일을 살짝 넣어서 네. 어허. 와, 너무 상했기 때문에 네. 손가락으로 브러싱을 해서 뭔가 이 그림 되게 웃겨. 이런 모습 진짜 공개 처음이야. 자, 이제 어느 정도 바르고 다시 오겠습니다. 오히려 메이크업보다 헤어스타일을 더 중요시 여기긴 해요. 그러니까 뭔가 스타일링을 다양한 거를 막 하는 편은 아니지만 확실히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되게 이미지나 그런 스타일, 전체적인 스타일이 제일 많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이크업보다 네, 헤어에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. 겨울이 되면 또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. 피부가 건조해지듯이 또 이렇게 헤어도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. 그리고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에 2주일에 한 번 정도, 그리고 뭐 정말 또 바쁘신 분들은 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꼬박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2주, 1, 2주에 한 번은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하는 편인데 많이 못할 때는 저는 이제 또 제품을 사서 집에서도 굉장히 관리를 하는 편이고, 샤워캡 있잖아요. 그 헤어캡. 그거를 이제 발라놓고 한 20분 정도 방치해놓기 위해서 또 이제 샤워캡을 쓰고 또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. 요즘에 좋은 제품이 하도 많아서 네. 시중에서도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네, 여러분. 드디어 트리트먼트를 마쳤습니다. 네, 정말 라이브로 보여드린 것 같아요, 과정을. 네, 여러분, 이제 저는 머리 말리고, 네, 다음 회에서, 네, 저만의 스타일링, 또 헤어 스타일링법을 또 소개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만나요. 안녕.